안녕하세요. 오늘은 밤하늘을 같이 그려볼 거예요. 먼저 마스킹 테이프로 종이를 고정해놨습니다. 오늘 사용할 물감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홀베인 물감 오늘도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블랙과 화이트 컬러로 포인트를 줄 예정입니다. 자, 먼저 제가 시범은 보일 거고요. 잠시 후에 남편과 함께 그려볼게요. 오늘도 스케치 없이 하늘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란 하늘을 그렸던 것처럼 밤하늘도 똑같이 물을 이렇게 충분히 종이에 먼저 적셔주세요. 그리고 보다 조금 진한 네이비 색깔 물감을 충분히 묻혀서 이제 밤하늘을 표현해줄 거예요. 밤하늘은 전체적으로 일단 컬러를 한번 깔아줄 건데 위쪽은 이렇게 네이비 컬러를 깔아줄 거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퍼플 색깔이 보이도록 보라색이 보이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줄 예정입니다. 제일 밑에 쪽에는 약간 밝게 남겨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감이 퍼져서 내려올 거예요. 여러 번 더 칠하면 색깔이 예쁘게 안 입혀지니까 한 번에 물 위에 물감을 얹혀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위쪽은 진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연하게 그리고 조금 더 보라 색깔로 이렇게 입혀줄 거예요. 네이비 컬러에 짙은 갈색을 섞어주면 완전 블랙은 아니지만 아주 짙은 컬러의 네이비가 나와요. 그 색깔을 맨 위쪽에 이렇게 섞어서 물감을 섞어서 맨 위쪽에 표현해 주시면 돼요. 위쪽이랑 이쪽 바깥쪽 쪽에 이렇게 바깥쪽까지 내려온다고 보면 되고 물을 좀 섞어서 전체적으로 풀어주세요. 이렇게 어떤 곳은 물이 조금 닦이고 어디는 물이 좀 뭉치고 물감이 좀 뭉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밤하늘이 자연스러워요. 좀 진하다 싶을 정도로 위쪽을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충분히 색을 깔아줬고요. 잠시 말려볼게요. 저는 한번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려줬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 더 칠해서 한 번 더 말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려줬고요. 말릴 때 너무 물감이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드라이기로 말려주시면 돼요. 놔두고 천천히 말려도 되지만 아무래도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기로 빨리 말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흰색깔 물감 준비해 주시고요. 조금 짜서 칫솔이 있으면 돼요.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이렇게 눈 내리는 거 표현할 때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안 쓰는 칫솔로 밤하늘의 별을 표현해 줄 거예요.
물을 아예 안 묻히는 것보다 물이랑 흰색 물감을 적절히 섞어서 칫솔에 묻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튕겨줍니다. 이렇게 물의 양이 많을수록 별이 조금 크게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양을 좀 줄여서 물감 양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작은 별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별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아주 작은 얇은 붓을 이용을 해서 큰 별들을 중간중간에 동그랗게 좀 넣어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별이 좀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별을 좀 찍어줬고요. 마지막으로 검은색 물감으로 밑에 나무랑 숲을 이쪽에 표현해 줄 거예요. 그런데 흰 색깔 물감이, 별을 표현한 흰 색깔 물감이 다 마른 후에 여기 밑에 나무나 숲이나 뭐 어떤 실루엣을 표현했을 때 훨씬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확실히 다 말려주고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자, 이제 오빠도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이제 저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이에 해운대로 물을 먼저 채우고요. 충분히 물을 적셔서 종이 전체에 물을 먼저 깔아주고 시작합니다. 네, 위에서부터 천천히 새가 깔아주면 돼요. 오빠, 이렇게 일자로 가면 이쪽만 물감이 모여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하면서 내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쯤에서 다른 색깔, 이제 보라 색깔로 315번 퍼플을 네, 물이 마르기 전에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밑색을 입힐 때는 최대한 물이 마르기 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내려갈수록 색이 조금 연해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붓에 붓을 좀 물을 좀 제거하고 빨아들이면 네, 잘하고 있어요.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제한. 빈틈도 같이 파란 색깔로 채워주세요. 아까 쓰던 네이비로요. 괜찮아요. 주변을 그냥 자연스럽게 불리듯이. 네. 여기서 오빠 맨 위쪽에 제일 진한 부분은 네이비랑 짙은 갈색을 섞어주면 더 진해진다고 했잖아. 더 그러면 짙은 갈색을 같이 섞어서 물감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짙은 컬러를 확실하게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그 컬러를 맨 위에부터 조금 칠하면서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옆부분은 조금 물을 묻혀서 풀어주면 좋겠죠? 이쪽 뭉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실패인가요? 네,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거보다 조금 더 네이비에 가까웠던 303번 색깔을 한번더 섞어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짙은 네이비랑 갈색을 섞은 색깔하고 밑에 블루와 퍼플 색깔하고 경계가 조금 약간 확연히 그어져 보이니까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더 진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제가 살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물을 조금 더 묻혀서 밑으로 천천히 내려주면 잘 섞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괜찮나요? 지금 현재 물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상태거든요. 네. 물이 많아도 괜찮지만, 일단 말리는 과정에서 천천히 그 부분이 많이 퍼져나가지 않게 천천히 말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배경을 한번 깨끗하게 드라이기로 말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말렸고요. 이런 경계 부분, 조금 불자연스러운 부분들은 색깔을 한번더 입혀줄게요. 한번더 물을 이렇게 입혀주세요. 자, 이제 밤하늘의 별을 표현해 볼까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그만 붓을 이용해서 작은 붓을 이용해서 큰 별들의 점을 콩콩 찍어줄게요. 둥글게 찍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아우, 잘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네, 적당한 것 같아요. 이제 더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같이 한번 저 그림의 밑에 쪽에 나무 실루엣을 그려줄 거예요. 블랙 컬러로 밑에 나무 실루엣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밑에 나무를 표현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무의 한 줄을 먼저 긋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잎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나무를 만들어 주면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는 물을 좀더 섞어서 연하게 해주고, 가까이 있는 나무들은 조금 더 진하게, 선명하게 색깔을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단을 칠할 때 물이 너무 많으면은 먼저 번지고 달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니까 최대한 붓끝으로 얇게 나는 그려줘도 보름달 되고, 그릴 건데 아, 그럼 보름달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보름달 그리겠어.